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된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같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6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게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12월 25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극히 적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참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 6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식적인 신앙과 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66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 성경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성경도 1장부터 39장까지로 끊어지고 40장부터 66장 끊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39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성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그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처음 시작도 인간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66장에서 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과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영원한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놀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월삭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사와 예배를 하면서 수도 없이 짐승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이 지구는 발등상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소소가 어디랴? 내가 너희들이 만든 이 성전에 정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도 재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이 시대에도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해줬고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데반도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사야 66장을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성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사야 6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조석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도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매 안식일마다 와서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건물 속에 계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하는도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그 구세주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거기에서 열심히 참석을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지만은 주님과 관계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 참 신앙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평생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짐승을 끊임없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매번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성전에 들락날락하면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짐승을 죽이고 그 자기 죄를 대속해 달라고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피 제사는 드렸지만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렸다 수없이 말을 해도 그것이 형식일 수 있는 겁니다. 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에 들락날락 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성전에 참여해서 무임에만 참여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됐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조치면서 네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고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짐승을 죽이면서 그러면서도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죄를 대속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것이 자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예배하는 사람 특징을 봅시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에게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영이 안 들어가 있고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예배는 하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예배하고 제사하고 짐승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합니다. 결국은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장과 방법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주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중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짐승 죽이고 하니까 그럼 됐다. 그게 착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은 마음은 주님과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 이전과 전통을 쫓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겹게 보시고 왜 싫어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자기 개인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잔치집이 있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잔치집에 참여해도 자기하고 그게 무슨 만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잔치에 참여해서 그걸 먹어야만 만족이 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정말 구원을 받아서 정말 소망 중에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형식으로 끝나면은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다 하든지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정말 생명이 들어왔다면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영과 수영복을 예를 들면서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복도 안 입고 수영도 못합니다. 그럼 죽잖아요. 수영복은 멋진 걸 입었는데 수영을 못해요. 죽습니다. 수영복은 안 입었는데 수영은 잘해. 그럼 살잖아요. 수영도 잘하고 수영복도 좋은 거 입었습니다. 그것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복은 하나의 그건 옵션, 선택사항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영복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세 때 그 가톨릭 교인들이 미사를 볼 때 라틴 말로 미사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일마다 참여해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드렸지만은 참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리만 크리스천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했습니다. 천국을 참으로 소망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무리만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호두가 있는데 나중에 까보면요 벌레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껍질은 호두인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훌륭한 외양은 갖추고 있는데 속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화석처럼 되어 있는 크리스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는 정말 싱싱했는데 지금은 아예 말라서 화석처럼 딱 굳어 있습니다.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원래 하버드 대학은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633년에 원래 목사들을 배출하려고 원래 만든 거예요. 지금은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잠식을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껍데기로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참 신앙인이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환갑 잔치에 손님이 막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 환갑 잔치인데 어머니를 저 골방 추운 방에 좀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손님 대접하다가 나중에 대접 다 끝나고 새벽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얼어 죽은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환갑 잔치인데 손님들을 뒤적거리 하다가 원래 어머니를 위한 잔치인데 어머니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변적인 것 때문에 주님하고 전전 관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사성어 아시죠? 견지 망월. 야, 저 달 봐! 하는데, 견, 볼견자잖아요, 볼견자. 근데 손가락 지. 가르치는 사람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이즈를 망 다룰자.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보는 것처럼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정말 성경에 맞춰져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내가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와 계실까?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 돼 있고 내 소망이 정말 주님께 있을까? 미국에서 3대 독자가 있었는데 장로교 교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주인공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서 겨울입니다. 그래서 외투를 이제 애기 있는 그 옆에 이렇게 막 다 쌓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잔치하고 이제 애기 좀 봅시다 하니까 애기 보러 갔는데 보니까 그 외투가 애기 위에 떨어져 가지고 애기를 덮어 가지고 숨 못 쉬고 결국은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위한 잔치인데 애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1년 지나가고 또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1년 지나가고 이렇게 살면은 천국은 가겠지. 천국을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정말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떠맡겨야 할 상품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얻을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얻어야 된다. 맞죠? 한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식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새 십자가는 자아서 주님을 향하여 너희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한다. 구원받았으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내가 고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참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1738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5월 24일에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13년 동안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38년에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조그만한 모임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란 거의 크리스찬과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 설교를 하냐면 자기가 거의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altogether 크리스찬, 진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사람 볼 때는 너무나도 아주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남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고 거짓맹세도 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술 먹는 일도 없고 정말 반듯하게 살고 이웃에게 선도 행하고 자기의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겉으로만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거의 크리스찬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하기를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 자신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당연한 걸로 이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두 번째로는 참 크리스찬이라면은 자기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르고 진정한 기독교적인 믿음이란 성경과 우리 믿음의 신조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되었다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나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총애로 다시 화해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실한 신뢰와 신앙이다. 죄집을 정말 벗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확실한 그런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일까? 그리고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은 이 성경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성전에 참여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뒤에서는 오직 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택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겠습니다. 66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네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네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편이냐? 우리 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할 줄 아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매번 참석하고 짐승의 피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 너희들 그런 신앙이 꼭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대다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참 신앙이냐 이걸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에 마음과 심령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도 그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마음에 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데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죄를 애통해 하고 죄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심정에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죄의 사함의 위로가 정말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되고, 그리고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딱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을 딱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네요. 중심.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 깊숙한 것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잠깐 듣고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정말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 사람들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걷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심령이 가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대체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 임하기가 쉽습니다. 병들었을 때, 고생이 너무너무 심하고 낮아졌을 때, 사업에 실패가 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삶에 아주 큰 역경, 극심한 고통,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힘들 때, 뭔가 컴플렉스가 심한 것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별돼서 살 수 있을까?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 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신기하게도 구원이라는 게 진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실 때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새로운 마음,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전에는 없던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구원받기 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세상 친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자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1번 밑에 굳은 마음은 돌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마음입니다. 돌은 딱딱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이 할례를 받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 고기 마음으로 바뀌어서 쉽게 찔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요, 혹시 내가 아닌가? 막 찔립니다. 어떤 사람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천당 갈 거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자기 구원을 다시 점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마음, 찔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모임에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 사랑을 조금 했다. 그럼 집에 와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속이 후련해요? 아니잖아요. 찔리잖아요. 그때 간증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간증해가지고 이 찝찝한 거예요. 내가 욕을 받았는데 그냥 나도 한번 한바탕 하고 나면요. 마음에 막 너무너무 찔리, 갇히게 생기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당하는 건 편한데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괴롭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이제 발을 가리러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살짝 비었는데 마음이 찔렀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이제 혹시 이렇게 안 좋은 딱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찔려야지 그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면요, 마음에 크게 콱 찔려야지 그 정상이지. 형제자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찔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부드러운 마음, 고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도 담대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정말 와 계실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정말 와 계실까?
내가 정말 내 속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까? 새로운 마음이 정말 생긴 것일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나면은 거듭난 게 확실하면요 말씀 배우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마음. 왜 이 마음을 품으라 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구원, 가족으로서 내가 혼자 구원받았다면 가족 식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말씀대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나오면은 영혼이 화답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설교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용서를 못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주님께 용서받은 게 맞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마음이 분명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친밀하게 얘기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와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그들과 다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눌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마음뿐 아니라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시편에서 봅시다. 61편 봅시다. 시편 61편 2절 2절에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눌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자기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또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사랑하는 정말 친구 있으면요, 그 친구가 구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눌림이. 애타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천국 갈 생각하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가족 식구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꼬? 이 친구 어떻게 구원시킬꼬 하는 그런 눌리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하나도 낫다는 말씀대로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깨닫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증하는 걸 들어보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입에는 항상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고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하고 신앙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입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입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은 깨닫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다는 말씀대로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강성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협소한 사람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고 진짜 위대한 것은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사상보다 더 큰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었대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마음이 협소한 사람은 누가 이렇대 누가 이렇대 하면서 그런 얘기 좋아하고 좀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고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와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을 얘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사야 66장 참 신앙인의 특징 중에 그 다음 봅시다. 이사야 66장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 돌보리니와. 곤고한다는 말은 돌본다, 케어,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겁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 겁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해도 내가 왜 성경대로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3절 중간에 봅시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걸 따라서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고 주의 법도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3절로 대답하죠.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냐 그 말입니다.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요.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상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주님 옆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마귀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그래서 인들은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리고 응답하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인 겁니다. 심령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택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두 길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주님 영광을 돌리는 길을 택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기는 소득이 적은데 신앙생활은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 적은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이 택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택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 예배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 66장이 마태복음 5장하고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 애통 60장하고 똑같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거짓된 종교가들이 미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로서는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정말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이상 여기고 비방하면서 대충 믿으면 되지만 꼭 거듭나야 되냐? 꼭 구원받아야 되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기를 고집하면은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은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핍박이 없죠. 입 다물고 있으면 핍박이 없는데 이걸 전해주려고 하면요 반대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이도다.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사야 60 다시 한번 봅시다. 60장 다시 봅시다. 자, 이 그러면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형식적인 종교가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4절 보시겠습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은 시험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되고 결국은 곁길로 가는 겁니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에게 무서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6절에 5절을 봅시다. 5절 끝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성도를 미워하고 쫓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6절에 호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기 말한 대로 보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참된 성도에는 마음에게 기쁨을 주시고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 능력의 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성경에서 이 이사야 66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재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것도 나와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기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소례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치 가실 것이라. 이 구절을 인용한 거 봅시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지상진입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리니 그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주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당에 열심히 출입을 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순종치 않는 사람들, 복종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야, 주님이 이렇게 원더풀 놀라운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헬라 원문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락날락 하면서 심령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하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도 없고 자기 일을 택하고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충청종치도 아니하고 악을 택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지옥인 겁니다.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66장 22절. 참된 성도의 궁극은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음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2절에 말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가들은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물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찾아봅시다. 요거 예수님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66장 끝에도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거 인용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 게헨나는 예루살렘 쓰레기 하치장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지옥은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66장과 33장에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죽지 않는다. 여기도 구더기 죽지 않는다 해도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 원문에도 거기에는 그들의 구더기 죽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더기도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몸이 구더기처럼 바뀌든지 아니면은 정말 구더기가 파먹든지. 그런데 어느 사람도 지옥불에 무슨 구더기가 있을 수 있느냐, 벌레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 시대에 심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심해 바다에 이렇게 분화구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심해 열수공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데 온도가 400도 정도 되는데도 거기에서 벌레가 사는 거예요. 니프티아라는 벌레가. 그러니까 400도 정도 되는데 400도면 이게 뜨거운 거 안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데도 벌레가 살잖아요. 그게 생명체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구더기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죠. 몸이 구더기처럼 바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한 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성도가 됐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계수련회를 하는 것도 이거 그냥 매년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게 학위 수양회가 이거 심각하고 중요한 것처럼 동계 수양회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만일 바울 사도가 동계 수련회에 오신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동계 수련회에 오신다면 빠질까요? 다 참여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 다 참여하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시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구역 모임에 바울 사도가 오신다 하면요, 구역 식구들 하나도 안 빠지겠죠. 구역 모임 할 때 바울 사도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크리스천들 얼굴 보는 것은 두 번째고 같이 모일 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계수련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동계수련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 해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에 동계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다시 자기 신앙을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을 다 참여시켜서 정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주님 가정해 봅시다. 주님이 이제 2011년에 오신다 가정할 경우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2017년도에 못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하고 신앙생활 못했는데 2017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만나면은 잘하다가 만나는 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이 좋았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해서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주님은 마음을 진짜 원하십니다.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넘어질 땐 믿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갈망하게 되고 또 주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심길전에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좋은 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르시기 전에 우리 여기 새로 그 전도인 세 명이 여기 서울교회로 이제 이번에 여기 수원교회로 서울교회 수원교회 그래서 우리 김병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아산 설교 가셨기 때문에 인사를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모석 전도사님하고 신정규 전도사님 두 분이 새 수원교회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규 목사님은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92년 8월 8일에 구원받은 심우석 형제입니다. 2005년도에 수원교회에 왔고 지금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006년 3월 28일 날 구원받은 신정균 형제입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로 전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세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 섬기고 합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찬송가 은혜 찬송 222장 부르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22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